여기서 잠깐! 해풍달에 떴다 하면 신인은 스타가 되고 스타는 대스타가 된다? 해풍달이 나온 최고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 해풍달 라이징 스타 3위입니다.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잘 챙겨주시고 카리스마? 현장에서도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동료 연기자들의 칭찬 일세. 과연 그 주인공은? 나야. 터프면 터프. 순정이면 순정. 뭘 해도 되는 남자 정희루. 어리고 풋풋한 소년에서 그윽한 눈빛의 남자로 대변신. 시청자들의 양명 아리는 아이업 이민호군 때부터였는데요. 작은 양명의 치솟는 인기에 큰 양명 정희루 씨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거는 아역 친구가 굉장히 잘하신다고 처음에 저한테 부담을 주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바라보고 굉장히 아파하고 티도 못 내던 양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해풍달로 인기 굳히기에 들어간 정희루 씨. 그런데 꽃미남 라면 가게. 여기서 정희루 씨와 함께 출연했던 훈남이 해풍달에도 등장했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풍달의 운건 역을 맡은 송재림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차관람 코위무사 송재림. 표정도 없다. 눈빛으로 말하는 남자 운검. 대사보다 눈빛 발사가 더 많은데요. 사실 대본에도 대사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점점점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한 번은 힘을 너무 줘서 눈물이 난 적도 있었어요. 눈이 시려서.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때 실감을 합니다. 해풍달이 탄생시킨 스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풍달 라이징 스타 2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해풍달에서 잔실력을 맡은 배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풍달의 선머슴, 허당무녀 잔실 배누리. 그런데 선머슴은 어디? 사실은 여성스럽고 예쁜 아가씨였네요. 해풍달이 낳은 요즘 대세들. 그런데 아직 최고가 남았다. 해풍달 라이징 스타 과연 그 1위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개구쟁이고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배우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친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해풍달이 낳은 최고의 스타 김수현. 이제까지의 왕들과는 다른 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작인 드림아이에서도 삼동아리를 하게 하더니 이제는 진한 남자의 향기를 풍기며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김수현 씨.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웅이가 사인 26장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수현이 거 내 거 받아가라 그랬더니 싫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됐다고. 그래서 해풍달 속 라이징 스타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앞으로의 이야기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